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네요. 네, 저희는 서도미녀 프로젝트 말랑말랑 예결밴드입니다. 저희는 서도미녀를 주제로 다양하게 재편곡해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팀이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또 재밌고 가까운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팀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노래, 또 즐거운 노래, 또 조금은 슬픈 노래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저희 예결밴드 공연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먼저 굉장히 신나는 신고산 타령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네, 신고산 타령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 저희 예결밴드가 이렇게 문화향연 공연에서 마지막 공연, 또 피날레를 하는 거, 피날레를 장식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네, 영광스럽고요. 네, 또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아리라는 곡인데요. 아리는 서두민요, 기나리, 자진아리를 편곡한 곡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제 나이 때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그때 그런 젊은 아이를 키우는 여성분의 모습을 담아서 편곡한 곡이고요. 이 노래는 조금 슬플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래도 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앉아서 부를게요. 네, 이제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목은 놀량이라는 곡입니다. 놀량은 서두민 중에 산타령의 놀량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희 예결밴드는 굉장히 신나게 편곡해봤습니다. 또 레게와 락이 섞여서 굉장히 신나는 곡이고요. 또 사계절 내내 아주 신나게 놀아보자는 곡이고요. 제가 또 약간 이렇게 춤도 추고 네, 그런 곡이니까 여러분들 추임새도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추임새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얼쑤! 좋다! 잘한다! 이게 바로 추임새인데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너무 신난다, 나 지금 너무 외치고 싶다 하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외쳐주시는 건데요. 약간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한다! 잘한다! 으이! 으이! 역시 으이를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시네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크게 그거 외쳐주시면 더 풍성한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놀량 들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도 네, 댄스곡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네, 제목은 그라소나를 위한 남봉가인데요. 그라소나를 위한 남봉가는 사설 남봉가와 경복궁 타령을 아이리시풍으로 편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라소나가 즐거운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즐거운 사랑을 위한 남봉가입니다. 네, 아이리시어로 즐거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잘은 못 치지만 네, 캐스터 매치도 치고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물 한 번만 딱 먹고 시작할게요. 네, 다음 곡은요 굉장히 힘찬 노래인데요. 제목은 배치기입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불렀던 민요고요. 이 노래는 노동요인 만큼 여러분들의 추임새가 굉장히 필요한 곡인데요. 여러분들 잊으신 거 아니죠? 추임새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추임새 많이 많이 넣어주시고요. 배치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이 좋다 해주시면 바로 배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아쉬우시죠? 네. 아쉬우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딱 한 곡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곡 하고 여러분들이 두 글자 외쳐주실 거죠? 네. 원래 비밀이었는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 예결밴드였고요.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저희 예결밴드 노래 또 재밌는 국악, 쉬운 국악 많이 많이 들려드리려고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또 다른 공연장에서도 여러분들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결밴드 예결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예결밴드 팀원들도 인사해주세요. 네, 저희 예결밴드의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문서영이라는 친구고요.
네, 오늘 정말 연주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에서, 네, 기타를 맡으신 이동찬 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예결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계신 강동은 씨이고요.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신, 주사랑 씨이고요.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퍼커션을 연주하고 계신, 김종훈 씨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예결밴드 공연이었고요. 한 곡 하고, 네, 또 한 곡 또 들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곡은요, 투정풀이고요. 네, 투정풀이는, 투정 노름을 할 때 불렀던 서도 미녀입니다. 또 숫자로 나열된 곡이어서 굉장히 또 재밌는 곡이고요. 그럼 투정풀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밴드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앵콜을 원하셔서 저희가 딱 한 곡만, 정말 딱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무한 폐렴이 유행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바이러스 너무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손발 꼭 씻으시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2020년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예결밴드는 뱃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밴드였습니다. 곡이 듣고 싶으시면 스트리밍 사이트에 예결밴드라고 꼭꼭 많이 검색해주시고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